안녕하세요, 플라아빠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들 밥 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은 4월 초에서 4월 중순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큐티와 로미. 아직은 천천히 먹기 때문에 좀 빨리 감았어요. 로미가 목 넘김을 하느라고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 작은 손을 보세요. 천천히 먹지만 그래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귀뚜라미도 먹는다고요? 아, 로미, 저 자세 보세요. 어우, 우리 애기. 자, 이번에는 테스고요.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슌이에요. 같은 날 같이 나왔습니다. 둘이 굉장히 닮았거든요. 둘다 엄마 닮았어요. 먹성도 좋고, 보셨죠? 혀가 먼저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 애들이죠. 애기들은 보통 점프 점프 하기 마련인데 밥 먹을 땐 역시 얌전해요. 한 방울씩 조금만 주시고요. 상태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과하면 슈퍼푸드를 토할지도 몰라요. 자, 오른쪽은 볼이고요. 왼쪽은 유니크입니다. 보리가 냄새 맡았어요. 와우, 놀랍군요. 보리의 등과 옆구리는 꽤나 화려해 보입니다. 유니크는 아직 혀가 아니라 입이 짧군요. 보리는 참 정말 엄마의 먹성을 모두 받았군요. 아, 유니크도 이제서야 많이 먹는 모습입니다. 생긴 게참 표정도 풍부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예뻐요.
자, 얘네들 엄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풀빠.